오. 어, 키야. 아, 어? 오늘 특별 게스트가 있어요. 누구게요? 그걸 말해놓고 특별 게스트는 누굴까요? 특별 게스트가 있습니다. 맞춰보세요, 이분들. 아마 아무도 못 맞출 것 같은데. 또 사실 제가 기욱이랑 오늘 브이앱을 해서 기욱이가 좋아하는 젤리로만 이렇게 잔뜩 사왔어요. 어때? 에? 기대되지? 진짜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젤리가? 아니 뭐 먹다가 남으면 다음에 또 먹으면 되니까 젤리는. 이거 딱 봐도 미니스토 그거네요? 어 맞아. 구슬 아이스크림? 어 아 이거 아직 소개 안 했어. 아 소개 안 했어? 소개 안 했어. 제가 미니스톱을 좀 자주 가는데 미니스톱에 이제 사장님이 계세요. 사장님이 원이 팬이세요. 그러니까 원이 노래가 이제 미니스톱에 하루에 한 두 번 정도 나오는데 별을 굉장히 좋아하신대요. 그래가지고 닭꿈 갈 때마다 막 이렇게 서비스로 막 많이 주시고 하는데 아 이번에도 구슬 아이스크림을 더 먹으라고 막 주셨어. 그래서 나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사장님께. 미니스톱 사장님이요? 어. 난 모르시나 보다. 왜? 나 오늘 갔는데. 오늘 아 아니 나 갔을 때는 아주머니였는데. 어. 그 사장님. 하여튼 제가 더 이쁜가 봐요. 사장님 오셨을 때는. 아니 나는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형구야 고마워. 왜? 형을 다 이거 산 거예요? 내가 가서 사긴 했지만 내 돈으로 사진 않았는데. 알비타블리오 고마워. 형은 항상 합주실에 있으면 영혼이 나가 있는 것 같아. 나? 네. 영혼을 들고 출근을 한 적이 없어. 내 영혼이 언제 빛을 발하느냐. 공연에 있을 때, 공연장에 있을 때. 어, 형은 곡 쓸 때 영혼 없었어요? 그리고 곡을 쓸 때. 그 두 순간 영혼의 떨림을 느끼지 항상. 알비더벤 영혼은 없고 용혼은 있지. 오. 오호. 래퍼 데뷔하시는 거 어떠신지. 방금 제 마음을 감동시킨. 베스트 센텐스였습니다. 예예. 예. 나는 요즘 왜 이렇게 음료수보단 물이 좋을까? 물? 응, 나 물 하루에 물 1리터는 마시면. 진짜? 응. 나 아예 안 마셔. 커피가 물이야 난. 몸아 미안해. 진짜 나 물을 안 마셔. 내가 대신 사과할게. 커피만 마셔요? 응. 뭔가 물을 마셔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렇다고 물을 마시긴 귀찮아. 왜냐면 정수기까지 가야 되잖아. 정수기 여기 앞이 아니야. 그래서 이왕 마시러 갈 거 그냥 컵. 30초 마시... 아니야? 30초? 아니 30초도 아니지. 그냥 여기서 문 열고 나가고 보이는 게 바로 5초야 나가서. 근데 그 동선이 생각보다 힘들어. 자리에서 일어나서 뭐 여기 이중문 열고 무엇보다 귀찮은 거는 이제 정수기에 물을 뜰 그 종이컵이 있어야 돼. 형 여기 지금 몸에서 이루고 있는 그 물 그 그게 다 지금 커피물로 돼 있는 거네. 그치. 카페인 인간이구만 이거. 형구 형이 잠이 오는 게 아니라 여기가 산소가 없어요. 아, 저 지금요? 응. 아, 근데 미부들이 항상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응. 이게 제 원래 평소 텐션인데 응. 평소 텐션처럼 있으면 항상 이제 형구야 피곤해? 뭐 졸려? 힘들어? 약간 이런 그런 걸 이제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평소 텐션에서 일부러 그걸 올리는 거야, 텐션을 더. 응. 그래가지고 응. 이렇게 올려서 하다가 네. 이제 다시 평소 텐션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돌아오면은 이제 갑자기 사람이 피곤해 보이는 거지. 그래서 오해하시지 말았으면 좋겠는 게 그래가지고 제가 절대 그게 아니고 좀
텐션이다. 영어 말씀을 뭐야? 하린이니 좋아. 오늘 왜 이렇게 멋있어?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오늘 뭐 입었어? 어디 가? 너무 멋있어. 네, 뭐 아무튼 뭐 포토타임 하고 네. 깔끔한 마무리를 하도록 할까요? 앞으로는 좀 약간 맛있는 디저트를 한번. 아니 이거 충분히 맛있는 걸 가져왔는데 왜 그러시죠? 아니 나는 뭐 오늘 같이 이거 디저트 한다고 해가지고 약간 와플 이런 건가 했는데 잔뜩 기대했구나. 오늘 네, 약간 오늘 사실 V앱 할 때 뭔가 멤버 한 명이랑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하린이는 뭐 볼 일이 있다 그러고 용훈이 형은 형 오늘 뭐 먹방 뭐 할까요 해서 오 좋지 이랬는데 뭐 간식 같은 거 먹방 하려고 하는데 하니까 바로 날 손절하더라고. 그 형 이거 절대 안 먹지. 그래가지고 이제 기욱이 너한테 통화하고 동명이한테 통화하기 전에 너한테 먼저 통화를 했는데 기욱이가 알겠다고 해가지고 그래? 그래서 내가 약간 기욱아 오늘 우리 저녁 먹었으니까 디저트 위에 팔 거다 잔뜩 기대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 막 아이스크림도 있다. 아이스크림도 있다 했어. 그래서 이런 거? 동명이한테 미안하지만 물어보기도 전에 키아가 수락을 해버려서 안 물어봤어요. 근데 아마 동명이도 거절을 하지 않았을까.